안녕하십니까? 네. 이것도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니까는 집에서 안 움직이거나. 근데 이 아침에 오다가 또 어디로 갔단 얘기예요. 그쵸? 갈 때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 그쵸? 단체로 뭐 요가하러 가시나요? 뭉쳐가지고. 자, 뭐 지난 뭐 연휴 때는 잘 쉬셨죠? 네, 새해 복도 많이 받고 계실 테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합격을 해서 결과가 이제 잘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되고, 그죠? 이게 포기하지 않고 10월까지 잘 마무리해서 가시면은 이게 동차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반복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자료도 받으셨죠? 예, 뒷페이지에 보면 답하고 해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 답하고 해설을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답하고 해설이 없으면은 사무실 가가지고 답하고 해설을 달라고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습용이에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은 이제 이렇게 해서 드리고, 3월 달이 되면은 자료가 또 발라져요. 오지선다 문제로 해서 드리니까 그거 기준해 가지고 또 복습을 해보시고, 이거는 복습이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이 공부한 것에 대한 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이게 반복 학습이니까 그날 듣고 덮어버리면 잊어먹어요.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 우리가 강의한 것도 한 시간 지나면 또 아무 생각 없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용어를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물어봐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빨리. 예, 그래야지만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으면 다 우한 그 자세로 앉아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저희가 추론하는 거는 뭔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못 들은 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답이 안 나오고. 뭐라도 자꾸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1, 2월 달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총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해보는 거죠. 페이지는 이제 12페이지가 되죠. 12페이지가. 자, 총론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론 있죠. 예,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총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총론 안에서는 시험 목차가 부동산 개념하고요.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요. 속성.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목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다 출제했어요. 개념도 나왔고요. 분류도 나왔고, 모두 나왔다. 예, 특성도 다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세 문항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된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의나 뭐 성격이나 접근 방법, 이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아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 돼요. 이쪽 파트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주기로 한번 정도씩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로테이션식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그 12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김용진 교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 말고도 다른 이제 그 교수들의 논리가 주어져 있는데, 김용진 교수의 논리를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를 먼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비슷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민법상에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뭐를 가리키냐면 예, 정착물을 가리켜요. 정착물을 우리가 계량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러면 요 계량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도로도 있을 수 있고 터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계량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이나 상가나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애들이 있죠. 얘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탕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것의 기초에는 토지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토지만 가지고는 얘가 들어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투입이 돼야 되냐면 노동과 자본이 있죠.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투입이 되면 얘네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한다 또는 부동산을 개발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요거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럴 때 요런 행위를 해가지고 얘를 매개로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거는 이게 한정된 자원이죠.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때 행위 지침으로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무슨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이게 될 수 있게끔. 용어 배우셨죠?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니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날 때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얘기했다가 그게 약간 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아니 이거 갖고 뭐 혼낼 사람이 있나요? 학창시절 같이 나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터미널 주변에 땅이 있을 때 이 땅을 개발할 때 상가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또는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개발하겠어요? 네. 이렇게 이용하는 게 그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전문가에 의한 특별한 이용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인 거예요. 누구라도. 그걸 우리가 무슨 이용이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쪽에서도요 가치를 평가할 때도 항상 이 상태로 평가해요. 그게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한선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미달하면은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용 자체가 잘못된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감가를 적용하거나 이런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원리 있죠.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응용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정된 토지자란 자원을 활용할 때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주어져요. 그죠? 그때 그 선택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얘네를 우리가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비용과 편익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비용 대비 편익이 큰지, 그죠? 예, 작은지. 이거는 이제 공영 개발을 하든 민간 개발을 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도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좀 더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 터널을 내는 거예요. 근데 터널을 내면은 뭐가 발생해요? 비용. 대신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죠. 그런데 산을 우리가 뚫어서 터널을 만들 때는 자연 경관이 훼손이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나중에 떠안아야 돼요. 우리가 떠안든 우리 후손이 떠안든. 그죠? 그러면 그 관계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 우회해서 가면은 당연히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할 때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개발론자하고 이 환경론자들이 충돌하죠. 그죠? 예, 서울에 북한산이 있죠.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관광적인 관계나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자연경관이 한번 훼손이 되면 다시 그거를 원상복구할 수 없다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경제적인 논리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게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만 주장한 게 아니고요. 개발론자는 이럴 거예요. 이걸 개발하면 우리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된다. 그러면 환경론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 상태로 보존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무형의 가치는 그거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논리를 근거로 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동강이라고 아시나요? 동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에 가서 동강이라고 해서 리프트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강에다가 리조트를 짓자 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 자연 경관이 수리하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반대론제의 논리는 뭐냐면 전 세계 동강 정도의 풍경을 갖고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마다 다 뭐가 있냐면 리조트나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강은 자연 상태의 공간에서 우리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상태로 두는 게 훨씬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 상태로 두어서 우리가 잠깐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부동산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동산 학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동산 학은 무슨 과학이라고 그러냐면 예, 그럼 왜 종합 과학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얘네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건축법만 안다고 그래 가지고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원리가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관계에서 건축법에 의하면은 한 1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5층까지 짓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아, 법이 허용하는 바는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나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10층까지 때려넣게 되면 오히려 공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건축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적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관계도 또 고려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건설하면은 자연 경관하고 잘 어우러졌을 때 사람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좀 더 가깝게 위치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기둥 하나가 갯벌에 박혀야 돼요. 근데 갯벌은 지반이 연약해요. 그러면 건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지 여러 분야에 대한 원리가 바탕이 돼서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라고 그런다. 예,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예,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요. 그 밑에 보면은 규범과학이라고 그래요. 자, 규범과학이라는 건요, 이 부동산학에서는요, 어떤 행위가, 부동산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인가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현재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이제 정책 중에서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고요. 보유세를 강화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입문할 때 설명했지만 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은 이건 단기 정책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후유증이 커요.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 이하로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유증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겠어요? 5년 또는 6년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단기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만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기죠. 예, 그러면 이거 한 5, 6년만 참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반향이 없어요. 그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장기 정책이에요. 얘는 요거는 한 20년, 30년을 두고 서서히 보유세 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한 번에 보유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때려넣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가 15억 이상인 주택은 대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그러니까 9억까지만 하더라도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되는데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된 부분에서는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유세가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내놓더라도 1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단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정부가 요즘 들어서 이거를 많이 중점을 둬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러 번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29회 시험이 있죠. 요때는 답을 이걸 줬어요. 종부세를. 근데 작년 시험에는 보유세 있죠. 예, 그래서 이 보유세 중에서 국세하고 지방세 있죠. 예, 그래서 국세가 뭐냐면 얘예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뭐냐면 재산세예요. 예, 이걸 출제를 해준 거예요. 요렇게 두 번. 그러면 올해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면 다시 또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아,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미 또 물어볼 건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동산의 올바른 어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했을 때는 올바른 어떤 이제 가치 판단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범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응용과학이라고 해놨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문을 구별하게 되면 순수과학이 있고 무슨 과학이 있어요? 예. 네. 요거 순수과학에서는요, 지구과학이라든가 우주과학 이런 거 아시죠?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 백두산이라는 그런 영화 있죠. 예, 그게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휴화산이잖아요. 근데 걔네 언젠가 한번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그 백두산에 어떤 토층이 있죠.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분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산에 대한 거는 어떤 성분이 이루어져 있고 순수하게 그 자체만을 탐구하는 거는 무슨 과학인 거예요? 순수과학인 거예요. 그러면 응용과학은 뭐냐면 걔가 만약에 터졌을 때 그게 인간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부동산 행위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접근한다는 점에서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수과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 그러냐면 경험과학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학은 현실 문제를 취급하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를 담고 있는 학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경험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 끝으로 사회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는 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예, 이거를 연구하는 건데, 이거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고 불변의 법칙. 그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 사이에 계속 순환해야 하네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됐을 때 나타나는 재반 현상을 연구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는 100%라는 개념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적인 부분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무슨 과학은 아니다라는 거. 예, 순수과학은 아니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학의 이제 이념이라고 있어요. 자, 이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왜 옛날에 그 뭐 70년대까지는 냉전 시대라고 그랬었죠? 이념이 충돌한 거죠.
공산주의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사고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각자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돼요? 틀리기 때문에 이제 부딪힌 개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학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냐는 거예요. 뭐를 추구하는 학문이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지도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 지도 이념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평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는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이념인 효율성하고 형평성이 있죠. 이건 부동산학에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학문에서도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법학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가 됐지만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 논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그죠? 걔를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그죠? 만들어진 생산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러면 법학에서 추구하는 거나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거나 경영학에서 추구하는 거나 보편적인 이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동산학도. 그래서 부동산학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은 이건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낭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무슨 이용을 추구해야 되더라. 그죠? 최유 이용을 추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 쉬는 동안에 공부를 좀 하셨나 보군요. 그죠? 원래 이런 정도의 반응은 한 9월 달쯤에나 나올 수 있는 반응인데 그게 1월 달에 나온다니까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죠? 지금 학원들마다 저는 이제 이번에 1월 2일부터 개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쭉 돌고 이제 6일까지 오는데 거의 뭐 해가 바뀌니까 표정이 다 편안한 표정이에요. 뭘 물어봐도 담담해요. 왜? 작년 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요. 여기는 뭐 1당 10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상해지겠네요. 한 분만 뭐 떨어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네. 그럼 다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 오늘부터 이렇게 남아서 어제부터 남아서 공부하고 막 그랬나요? 그건 아니고 가는 거는 그냥 꾸준히 가고 가는 거 늘상 가는 데는 가고 그래. 언제 그러면 공부하실 거예요? 남아서? 남아서는 힘들고 남지는 않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참 그 아주 뭐 어려운 얘기를 쉽게 아주 그 즐거운 표정으로 하고 있군요. 집에 가면 공부 잘 되나요? 그래요? 방해받지 않고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육아나 뭐 이런 거는 바깥 양반이 다 책임져 주고 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원도 시켜주고 뭐 등교도 시켜주고 데리고 오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래요. 하긴 뭐 10시간 앉아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몇 시간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으면 좋은데 집중력이 있으면 근데 그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댁에서 공부할 때는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뭐 육아가 됐든 뭐 집안 살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가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해줬을 때 공부에 올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저런 거에 시간을 뺏기면은 연결이 잘 안 되죠. 조금 불만하면 뭐 이런저런 저기가 있고 불만하면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촬영해서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집에서 바깥 양반들이 보거나 그러진 않죠. 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수업이 예를 들어서 1시에서 몇 시에 끝나요? 1시 반에 끝나면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2시 반에 끝난다. 그러면 1시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활용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뭐 학교하는 시간이나 그게 통상 한 3시 정도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다 틀린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시간을 확보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냥 넘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서 그게 이게 시간은 지나가는데요. 해놓은 게 없으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돼요?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론을 배웠다고 그래서 그게 100% 점수하고 직결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셨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게 기본수에 어디에 있었을까? 그거를 찾아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단기간에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초반에 해주시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4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지도 이념에서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리라는 거 있을 때, 형평성의 원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한 폭넓은 배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뭐를, 예, 이익을 나눠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으면 주로 기부한다는 얘기죠. 기부. 그죠? 기부를 통해서 이익을 갖다 공유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익을 공유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양반은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이 규모 크죠. 근데 자녀들에게는 각각 5천만 불씩 주고 나머지는 다 재단에 기부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자녀들에게 만약에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직접 주게 되면 애들이 관리 능력이 없으면 10년 가기도 전에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도 지금 보면은 록펠러 가문이라든가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걔네들보다도 1900년도에 초반에는 더 돈이 많았던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조차도 몰라요. 거기는 자녀들에게 현금 부동산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방탕한 생활하다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록펠러 가문이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다 재단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자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자산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는 어려운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그 부분의 일정한 비율은 자녀들에게 일정한 비율만큼 매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자자손손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그 사이에 재단의 규모는 점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 100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만든 적도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돈하고 이자 붙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됐을 때 공부가 안 된다고 무슨 L로 시작되는 복권 같은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행수라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얘가 제목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학문과 똑같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 14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개념에서 보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개념은 이거예요. 부동산학의 논리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소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형평성의 논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공익과 사익을 조화한다는 것도 있죠.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다 어렵다. 아, 이게 어려운 논리예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의 논리는 계속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수용법이라고 그래요. 토지수용법은 끊임없이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부가 어떤 이제 공용적인 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할 때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이게 강제 수용이라고요. 거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규제는 많았는데 보상은 잘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나마 이제는 사회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적절한 모두 해줘야 돼요. 보상도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왜 공원 일몰제 있죠?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개인 소유 땅인데 공원 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놓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원 시설로 일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민원 제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6월까지인가가 이게 한 마지막에 끝일 거예요. 6월이 지나면 그 양반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가지고 자기 땅에 있는 공원 시설물을 다 철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가게 되면 무슨 공원 그랬을 때 어릴 때 왜 이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사들여야 돼요. 그 토지를.
근데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근데 정부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수십조가 들어간다고요. 전국에 있는 그 시설용지 다 이게 수용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적절하게 뭐를 주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걸 운영을 했으면 지금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더 조화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효율적 관리의 원리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거는 쉽다 어렵다. 아,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보면요. 50, 60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문민정부 있었고 국민의 정부 있었고요. 참여정부 그 다음에 뭐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뭐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역대 이 정권 중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있죠. 네. 그때가 언제가 네? 네.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가 되냐면 요때 주택 200만 호 건설 있죠. 네. 그게 이 시기에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착공이 들어가서 실제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때가 이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90년대 초반에는 이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 바람에 90년대 초반 있죠. 예, 그때 일반 경기가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럴 때 그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해서 이게 상승 국면하고 맞물려갖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IMF 같은 현상이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복하고 가다가 그 후반기에 빵 하고 터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그다음에 공간 내 환경 가치 증대 원리라는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죠?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도시라는 공간으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말은 남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죠. 예, 도시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도시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모여드는 거예요? 도시로. 근데 도시라는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건물의 층수가 커지는 거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무슨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용? 수요는 모여드는데 공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간을 올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유발이 돼요. 그렇잖아요. 저층 아파트 개발해서 고층으로 올라가죠. 면적은 똑같지만 공간 층수가 올라갔으니까 거주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차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통 체증의 문제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는 4대문 안에서는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이런 평가를 해야 돼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개발에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공간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지 환경과에 대한 어떤 이제 동등하게 환경도 그만큼에 대한 배려를 해주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당장 뭐가 필요하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3기 신도시 이런 거 공급할 때 보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과천 같은 데는 거기에 있는 그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해제해서 거기다가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당연히 뭐가 늘어나요? 주거 공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래 계획대로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교통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증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손실은 더 커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이념에 대한 거고요. 거기 보면은 복합 개념이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이제 김영진 교수가 모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 등을 연구 분석할 때는 이 복합 개념의 논리로 접근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그랬었죠. 거기 보면은 박스에 부동산에 관련된 이 분야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법률적 측면만 하더라도 공법, 사법, 정치, 행정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갖다 접목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측면으로 법률적 측면으로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사회, 심리를 묶어서 무슨 측면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큰 하나의 틀로 묶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모든 행위를 할 때는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 우리가 이제 기준의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요, 뒤에 그 16페이지가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경제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판단을 통해서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에 의해서는 10층까지 공간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5층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이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은 다 해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다 등기부 띄워보잖아요. 그죠? 시세도 알아보고, 안에 공간 배치도 다 둘러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합 개념 그러면 법 경기 세 가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분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자, 연구 대상을 구분한 거는 요건 이제 김영진 교수가 이제 구별을 해준 건데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라고 있는데 얘가 하나의 일종의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결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 또는 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활동이라고 그래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배우셨는데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도시 스프롤? 그래요. 또 예, 표정이 표정이 뭐 아주 다양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지 못하고 입에서 먼저 발설이 되죠. 쫙.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라는 게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처럼 표정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급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었죠. 서울이 있을 때 서울 주변에 가면 위성도시 있죠. 의정부나 일산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뻗어나간 게 다 도시 스프롤이에요. 이렇게 요 주변 도시 중에서 제가 그랬었죠. 합리적인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지역은 거의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일산 있죠. 우리가 고양시라고 그러죠. 일산 그러면 신도시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막상 가보게 되면요. 구가 3개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농업적인 색채도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화정지구나 몇 개의 지구만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농사 짓는 땅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양시 그러면 매년 벌어지는 게 뭐예요? 꽃 박람회가 열린다고요. 그럼 꽃을 재배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겠어요? 비닐하우스나 이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서울에 지방에서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고요.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주지 정할 때 마땅치 않았을 때 집장사들이 집부터 지어가지고 끌어당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시가 팽창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팽창을 시킨 게 아니라 일단 집부터 짓고 유인을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거의 배드타운이라고요. 직장은 여기 있잖아요. 집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는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과 소비 기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도 여기 있고, 여기 집도 여기 있고. 그래야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왜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도시 있죠. 광양이나. 거기 가면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수단을 주로 뭐 이용해요. 그렇죠. 자전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지역의 어떤 뭐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소비 기능이 많잖아요. 그죠. 직장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잘못된 이용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를 수립을 해서 도시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성남에 있는 그 구 중에서 분당구는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이 분당구는 그때 당시에 성남시가 개발할 때 성남시가 개입한 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있죠. 예, 얘네들이 주축이 돼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분당이잖아요. 여기가 기존 뭐 수정구 중원구 있으면은 얘네가 성장을 할 때 이렇게 뻗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쪽에 부천에 가게 되면 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동이라는 데는 부천시 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운데 중동이 있어요. 그럼 얘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도시 전체에도 파급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천시가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고 여기는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구는 계속적으로 성남시에다가 분리시켜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들어오는 세금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두면 전체 세입의 한 80% 이상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재산세나 뭐나 이게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성남시의 웬만한 시설은 다 어디에 집중이 되겠어요? 여기에, 그죠?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러면 이 도시가 성장할 때 균형 있는 성장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련의 어떤 행위를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죠. 이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행위 개선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연구 분야라고 있어요. 아, 요거는 미국의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분야를 이거 제시한 건데 이게 연구 분야라고 그럴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정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결정 분야라는 거는 의사 결정 분야라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이에요. 투자보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거는 투자에 관한 논리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개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얘가 의사결정 지원 분야인데요. 얘는 실무상에서 얘네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뭐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의사결정 분야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라고 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입문할 때 뭐 배웠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죠. 속칭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거를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투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요 투자회사가 어디에다 투자할 때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있죠? 이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죠? 그때 요 투자 자문회사 있죠? 얘들이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뜻 개발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결정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 또는 정보가 있으면은 이 결정을 내릴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원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초 분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든 간에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성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특성을 보게 되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뭐 이런 거 해봤죠. 그죠? 부동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증성이라는 건.
그렇죠.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럼 영속성이라는 건? 어? 영속성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영속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줄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그게 왜 가능해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영속성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모성 상품 같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못 주죠. 그 사람이 사용하면서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사용하든 내가 사용하든 그 사람이 사용하든 그냥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동산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론 할 때 한번 배우셨는데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파트들이 다 시험 범위예요. 투자 시험 범위잖아요. 금융, 개발, 간평, 그죠? 부동산 특성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하나의 범위로 제시가 돼 있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종류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접근 방법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된 거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학자들이 제시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거기에 보면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우리나라의 김영진 교수가 제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는 원래 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경제학의 원리 있죠. 이거를 미국에서 배운다고 또는 유럽에서 배운다고 아프리카에서 배운다고 그 내용이 다르냐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단에 가게 되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얘가 이제 의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18페이지 맨 상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아주 오래전에 10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걸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킨 데 기여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답이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문 정도밖에는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학 이론을 법률, 경제, 기술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이고요. 부동산 활동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최대로 시스템화한다고 되어 있죠. 체계화시킨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종합과학이라고 그랬죠.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음식 가운데 보게 되면 짬뽕 아시죠? 예. 네. 근데 짬뽕을 보게 되면은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짬뽕이 맛을 낼 때 걔네가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파 따로 있고 밀가루 따로 있고 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 홍합 따로 이게 따로 있을 때는 각각의 고유의 맛밖에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잘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에서 부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의 논리고요.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6번에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7번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예,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예전에는 이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뭐가?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법 제도적이라는 거는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또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좀 더 개선시킬 때 예전에는 뭐를 갖고 유도했다는 얘기예요. 법과 제도를 가지고 누가?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어디에? 이 시장에. 그죠? 그런데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갖고는 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손해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없죠.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뭐를 내릴 수 있으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거쳐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요 연구 분야가 이 방법에 의해서 구별이 된 거예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서.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또 시간이 한 50분 됐죠? 예, 또 잠깐 쉬어야죠. 뭐. 그죠? 예,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